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업계 사정을 감안해 3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해선 안 됩니다.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고기를 유통하고 보신탕으로 파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이 역시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당장 폐업에 나서야 하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고려해 단속은 3년 뒤인 202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전 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업 및 전업 등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애견 인구가 크게 늘면서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개고기 식용 금지에 뜻을 모아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나 또 우리의 생활 문화 수준 등에 비추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고 이걸 제도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8월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지도자들의 영부인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 제정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개고기와 보신탕이 법으로 퇴출되면서 업계에선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육견협회는 5년간 1조 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과 차이가 커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되자 가게 주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먹는 거 갖고 나라 떠드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딨어. 우리나라도 자기네만의 먹는 그 토속 그게 있잖아요. 정부가 먹거리 선택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생존권이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법적으로 딱 먹는 걸 딱 보장하는 거는 다 알고 차려고 하는데 이게 딱 못하게 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깜깜깜깜하죠. 대한육견협회는 당초 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5년간 보상액이 1조 원대에 이릅니다. 도축업자나 유통업자까지 보상을 요구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안에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고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30년 넘게 이어진 개 식용 논쟁은 막을 내렸지만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오랜 기간 이어온 개고기 문화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개고기를 외면하는 등 문화와 식습관이 달라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개고기 소비 관행이 식습관 변화로 종식됐다. 미국 CNN이 오늘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개고기는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값싼 단백질 공급원이었지만 그 수요가 최근 수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반려동물의 보편화로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개고기를 찾지 않게 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CNN은 김건희 여사가 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What happened though recently was in part by a big push by South Korea's first lady. She is a known animal advocate. She visited an animal shelter in Amsterdam.
영국 BBC도 김 여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법안 통과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 부부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김 여사가 동물 학대 장면을 보면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다고 한 발언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